쏘는 명의들 일곱 번째 주제는요, 폐암인데요. 저희 수술하기 전에도 담배 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 정도 아프면 담배 끊어야지.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하고 사태 써놔요. 뭐라고요? 담배 피고 오신. 코가 시티네요. 김현구 교수님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계세요. 되게 바른 자세로 허리 꼿꼿이 피고. 폐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폐암 파이터 세 분의 열정적인 일상을 함께 보시죠. 와, 오늘 이 세 분을 저희가 사실 모시려면 레드카펫을 아니 그 스웨덴의 그 블루카펫을 깔아드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계신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 특히 김현구 교수님, 단일공 흉부 로봇 수술을 전 세계 표준 수술로 인정을 받은 흉부 로봇 수술 분야의 개척자시라고 들었어요. 진료도 하셔야 되고 수술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더해서 전 세계 곳곳에 강연까지 하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주로 다니세요? 강연을 하러? 너무 띄우네. 저희 철저하게 검증된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프로라 없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네. 저희 병원이 로봇 단일공 흉부 로봇 수술의 교육 센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일본, 미국 뭐 이런 등지에서 와서 저희 수술을 보고 있고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쪽으로 가서 로봇 수술하는 거를 강의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최근에 이제 유럽 몇 국하고 미국하고 네, 일본하고 그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학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시면서 바로 시각적으로 경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많이 좋아지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특히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완치 목적으로 하는 치료도 물론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 증상 완화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전체 치료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데 이제 막 제일 걱정하시는 거 여쭤보면 저 머리 빠지나요? 이런 예전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쓸 때 그런 부작용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가능하면 실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대로 예, 환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 중간에 막 증상이 나아졌다, 너무 편하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을 때 이제 제가 하는 일로서의 이제 그런 가치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네. 이 면역 항암제라는 걸 이승용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상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제가 최초로 한 거는 이제 수술 전. 선행 항암요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임상을 시작하게 됐고요. 보통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은 1기 내지 2기 뭐 조금 넘어가면 3기까지도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초기 환자들이 이렇게 면역 치료제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그런 면역 항암제하고 세포독성 항암 치료만으로도 암세포가 다 없어지는 그런 환자분들도 보통 한 30% 정도 됩니다. 오후 7시 35분입니다. 네, 어디서 다시 시작할까요? 35%. 그대로 방송 나가면 돼요. 네.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요. 네. 정말 이 폐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폐암 파이터 세 분의 열정적인 일상을 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가려 피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금요일 날 27일 날 저녁 6시 집에 올라가서 마스크를 벗고 이러 보니까 다 크니까 저런 게 다 전조 증상인가요? 네, 이제 폐암 환자분들이 이제 뭐 그동안 괜찮은데 뭐 피를 토한다든지 그러면 되게 폐암이 기관지나 이런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작은 실핏줄들이 터지면서 이제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암이 나빠졌다는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적신호네요. 네. 저희가 종이컵 반컵 정도 거의 대량 객혈이라고 그럴 정도로 많은 양이라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을 환자분 본인이 발견을 해서 오셨네요. 그것도 네.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CT 찍으셨는데요. CT는 결과는 좋아요. 재발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숨찬 건 예전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담배 많이 피우셔가지고 기도가 좀 좁아져서 그래요. 그 담배를 내 몰래 자꾸 방 빠졌어요. 요즘에도 담배로 피우세요? 아이고.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서 자꾸 숨차다 그러시면 안 되죠. 차를 잡아가버리더니 볼 잡아가요. 본인을 잡아. 스스로 절제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른쪽 폐 물이 조금 더 찼어요. 찼어요. 좀 물 뽑아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물이 찼다는 건? 저기가 재발했을 때 물이 저렇게 차는 경우가 있어서 예, 물이 자꾸 차면 물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 암세포는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안 좋은 신호네요? 네, 안 좋은 신호죠. 담배 끊으셔야겠다, 진짜. 네, 예, 진짜 담배 끊으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아, 네. 최대한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뭐 윽박을 지를 수는 없으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입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박 2일이라도. 예. 입원을 좀 하시는 게 예. 검사를 해서 왜 숨이 찬지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은 괜찮네요. 네. 네, CT도 괜찮고요. 이번에. 네. CT요? 네. 안 크지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현상 유지. 네. 근데 이거 안 사라지지? 왜 안 사라지지? 줄 만큼 줄면 더 이상 안 줄어요. 커지지만 않아도 다행인 건가요? 우리도 보면 상처가 나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암세포도 치료하다 보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개는 어느 정도까지만 줄고 그 다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냥 몸에 일부러 안고 살아야 되는 거네요. 네. 더 커지지만 않게 네. 추적 관찰하면서. 당뇨나 혈압과 같이 당뇨나 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을 쓸 때는 잘 듣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혈당도 오르고 혈압도 오르잖아요. 암도 그랑 비슷하게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암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다가 또 저희가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또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독성이 적은 항암제로 이렇게 오래 유지하는 게 최근에 이제 항암 치료, 그러니까 폐암 분야에서 항암 치료의 하나의 트렌드.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항암 치료 안 해도 되나요? 항암 치료는 해야 돼요. 저 자리에 앉은 환자분들은 정말 얼마나 교수님의 입만 이렇게 그쵸. 들여다볼까요? 불안하죠.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이 나올지. 예. 네,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는 거 효과가 어떤지 보는 CT 찍었는데요. 지금 작아질 만큼 다 작아졌어요. 항암 치료만으로 줄어든 거예요? 항암제가 좀 다양해졌는데요. 뭐 표적치료제. 또 세포독성 치료제, 면역치료제 하는데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유전자 변이에 대한 표적치료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예, 저렇게 안 보일 정도 치료도 되고 한 5, 6년 정도 전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제 치료되는 게 이제 면역치료제인데 면역치료제도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다 효과가 좋은 건 아니지만 효과가 좋은 환자분들은 저렇게 폐암도 많이 줄어들고 줄어든 상태에서 한 뭐 2년, 3년 계속 꾸준하게 그냥 치료 잘 받으면 큰 문제 없이 잘 치료가 됩니다. 다음번에는 1월 20일 날 33주 후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술로 절개를 해서 떼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적인 치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술로 떼어내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아주 초기 환자들이고요. 네. 면역항암제가 개발이 됐을 때는 처음에는 4기 환자들 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4기 환자들한테서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기로 넘어가고 3기 환자들부터 더 효과가 있으니까 다시 더 초기에 1기, 2기로 넘어갔는데 1기, 2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수술 전에 선행항암요법으로 면역항암제하고 세포독성항암제를 같이 병합을 하니까 진짜 암세포가 거의 다 죽은 게 거의 한 30%? 10%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게 한 40% 정도 돼서 진짜 기특하네요.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김영구 선생님하고도 처음에 그 임상하면서도 깜짝 놀랐었는데 김영구 선생님이 수술하고 나서 결과를 더 잘 빨리 아시니까
그 환자 수술했는데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막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효자네요, 효자. 네. 그때 기억이 좀 나는데. 그렇죠. 굉장히 놀랐는데 보통 그 전에 치료는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 부위가 너무 딱딱해져서 수술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개흉술. 을 보통 하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다고 해서 수술을 들어갔는데 방사선 치료보다는 훨씬 수술이 쉽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 결과를 일주일 뒤에 봤더니만 암이 없어졌다. 와. 근데 제가 수술하면서 항암 방사선으로 치료해서 수술을 받았던 분이 암이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이제 면역 치료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치료법이다.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희소식이네요. 아 이렇게 이제 안 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데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좀 그 중에서 요 한 군데가 계속 좀 커지고 있어서 호흡기내과에서는 세 개 정도라고 그랬던 예예 세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다 절제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분은 네. 수술을 이전에 받았던 분인데 다른 곳에 재발해서 오신 분인데 수술하고 나서 재발한 분들이 희망을 많이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있으면 가능하면 수술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개 정도의 결절이 새로 생겼는데 이제 가능하면 수술을 다 해서 절제하려고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절제하면 남는 폐가 없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수술로 제거할 건 제거하고 이제 항암 치료한다든지 방사선 치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결과네요. 그렇죠. 네. 수술 이후에 좋은 결과만 갖고 외래서 뵈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마음 무겁죠. 이런 경우는. 네. 이게 작지만 깊이 있어서 이거는 수술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3일로 한번 해보고요. 아니, 23일인데 혹시 변동사항이 되면 있으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무리해서 잡는 거라서. 네. 다이섹션을 시원하게 해놔야지 어시스트가 스태프한테 좀 덜 걱정이거든요. 이게 단일공 로봇 수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로봇 수술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흉관경 수술, 그 흉관경 수술이 나오기 전에는 개흉 수술, 그래서 가슴을 크게 열어서 직접 의사의 손이 들어가서 수술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옆구리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늦간 사이에 간격이 작기 때문에 상처를 내고 크게 벌려도 잘 안 벌어져서 최소 한 개 내지 두 개의 갈비뼈를 골절을 시켜야지만 벌어집니다. 근데 수술 후에 환자분의 고통이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상처도 너무 크고 당연히 그게 삶의 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처를 좀 더 줄이고 개수도 줄이자 거기에 대한 뭔가 개선할 점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세 개, 두 개,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와, 제가 이 톡 쏘는 명의들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의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움직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하엽에, 우측 하엽에 폐암이 진단됐고 그래서 하엽절제술. 하엽절제술. 저기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의 손을 넣지 않고 로봇의 손으로 4cm 구멍 하나로 기구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구를 다 넣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신 분도 어떤 데서 모이시고 저희가 한 94 정도까지 수술했는데 이제 연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에 근력이나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조건이 수술밖에 충분하다 그러면 일단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구멍을 하나 내고 로봇으로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훨씬 환자분한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술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을 얘기 드린다면 이제 환자분의 삶의 질을 네. 위해서 이 수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외과의사도 좀 편하게 수술할 수 있다. 지금은 전부 다 앉아서 수술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결국 외과의사가 편안하게 수술한다는 얘기는 수술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겠죠. 뜨려고 하고 네. 저 이제 폐엽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네. 저 4cm 구멍으로 대부분은 다 제거가 됩니다. 와 지금 제거해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큰데요?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의 흉부외과 의사 교수님이신데 네. 이제 새로 단일공 로봇 수술을 시작하는 분이 계셔서 보러 오시겠다고 해서 수술을 참관하신 거고 타 병원에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술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걸 시도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행운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흉부 로봇 수술 기구가 2000년도에 저희 나라에서만 사용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허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만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연히 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작년까지 일본과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등에서 이제서야 허가가 돼서 한 4년 동안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수술을 못했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선 거네요. 예, 시작은 일찍 했습니다. 되게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겸손하게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사 생활을 하셔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김현구 교수님을 보유하고 있어서 운이 좋은 게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보통 지하 저 어디 구석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 왜 이렇게 벽이 대리석이에요? 되게 좋아 보여요. 저 치료 장비 한 대 가격이 거의 100억 정도 됩니다. 와, 100억이요? 그래서 저희 과가 되게 비인기과인데 개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아버님 혹시 담배 좀 많이 피셨어요? 하루 양가? 아, 저 담배가 화두네요. 그럼 세 분은 담배를 아예 안 태우시나요?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